먹어도 되나요? 그렇습니다. 네. 편하실 대로 드세요. 그러면 국물에 살짝 배어 있는 내 밑에 있는 생선을 연어 올리고 야채 토마토 호박 버섯 네네네 호박 버섯 그리고 감자도 들어간 밑에 감자도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토마토가 아, 크게 썰려 있네. 새우도 보이네요. 새우. 네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정말 숟가락을 영광이네요. 자. 어우, 전혀 예상 밖의 맛인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제가 뭔가 이 프랑스 음식에 대한 어떤 제 선입관이 있었나 봐요. 예. 어, 한국적인 이게 뭐 새우 때문인가요? 새우 아까 깍두기 넣었어요. 깍두기. 아, 이거 깍두기네요. 깍두기. 이게 감자인 줄 알고 이게 깍두기예요. 깍두기네요. 깍두기. 아, 프랑스 요리를 기대했는데 한국적인 맛이 딱. 예. 그래요? 맛있지. 야 이게 지금 깍두기와 토마토는 어떤 제 캐릭터 배우적인 제 삶의 캐릭터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. 토마토 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늘 깍두기 주인공이 이게 좀 뭔가 예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늘 깍두기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. 하다 보니까 예. 여러분 괜찮습니까? 아주 맛있습니다. 공깃밥을 부르는 맛이네. 공깃밥을 부릅니까? 예, 공깃밥을 부르는 맛이네요. 이 부야베스. 약간 그럼 저 해물탕? 솔직히 생선 해물탕이 그 부야베스고요. 이태리는 이제 주파디페세라고 해서 이제 또 주파를 많이 먹죠. 네, 많이 먹고요. 그 야채 스프 맛을 기대를 했었는데 예. 들어오자마자 그 젓갈 국물 같은 맛을 느꼈거든요. 네,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충돌이랄까. 어떤 입맛적 충돌 같은 거.